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 자, 이걸로 고쳐줄 건데요. 당연히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죠. 자, 괄호가 첫 번째 있는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괄호를 풀고 그다음 동요항끼리 정의를 한 후에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4라는 꼴이죠? 어때요? 괄호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괄호를 푼다. 그리고 뭐 한다? 정의한다. 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죠? 자, 괄호를 푼다. 라는 것은 우리가 전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개를 한 뒤에 동요항끼리 계산을 해서 좌변으로 모두 이항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은 0의 꼴로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인 2차 방정식인 꼴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양변의 적당한 수로 곱하여 개수를 무엇으로? 정수로 고쳐서 자, 다시 한번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양변의 적당한 수로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만드는데 첫 번째 개수가 분수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죠. 그다음 소수일 때는 어떻게 할까? 개수가 소수일 때는요. 양변의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이 개수를 정수로 바꿔준다. 아하, 요게 포인트구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4분의 1x 제곱 플러스 4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모를 보는 거죠. 분모를 보시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자, 양변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를 곱하면 거고요. 4를 곱해준 다음 식을 간단히 나타낸다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의 꼴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개수가 소수인 경우이다라는 것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에 10의 거듭제곱꼴을 양변에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정수꼴로 바꾸기 위해서는 양변에 10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한다라는 것을 지켜주시면 되고요. 자, 양변에 10을 곱해서 간단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이다라는 꼴로 고쳐진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요, 공통 부분이 있는 2차 방정식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공통 부분이 있는 2차 방정식은요, 다음과 같은 순서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공통 부분을 찾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한 문자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로 놓는다라고 예를 들어놨죠? 자,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A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A 대신에 원래의 식을 대입하여 X의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주의사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번에서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A의 값을 구하잖아요. 그다음 A의 값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로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원래의 식을 다시 한번 대입해서 X의 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되었죠? 플러스, 자, x 플러스 2의 2가 곱해졌고요.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 자, 방정식이 나왔는데요. 좀 복잡해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눈에 공통 부분이 보였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부분을 A로, 우리가 여기에서 공통 부분을 A로 놓는다라고 했죠? 자, 한 문자로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을, 즉, x 플러스 2 대신해서, 자, 이 문자를 그대로 넣어서 식을 다시 한번 정의를 했더니, 자, A에 대한 식이 되었죠?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자, 그러면 이제 이식 자체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합시다.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자, 인수분해를 했더니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거 찾을 수 있었고요. a의 값이 구해졌어요. 자, a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다라는 것알수 있었고요. 자, 이것은 해가 아니죠. 우리의 해는 x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식을 써주는 거예요. 자, A 대신에서 우리는 X 플러스 2를 원래 식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X 플러스 2는 1. 오호, 그러면 해라는 것은요, X는 몇이에요?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5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